다르게 말이죠. 게이머 월드 그랑프리 2008 하와이 최종 예선 우승. 게이탄 사키. 자, 지난해 하와이 그랑프리 챔피언으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국한 사키 선수. 1m82 네. 정도의 신장 조건. 이쪽도 역시 따져본다면 베스트 웨이트라고 하면 허리에 지방이라든지 군살 같은 부분을 봐도 역시 100kg이 아니에요. 네. 베스트로 간다면 90kg대가 맞겠죠. 자, 이어서 홍코너에는 타이롱 스톤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신장이 188cm. 최종을 불리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네. 자, 타이론 스폰과 국한 사키. 아주 그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자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또, 명 트레이너. 국한 사키의 그 골든글로리에는 그 코헤머즈 트레이너, 라몬데카 트레이너가 있고요. 이 타이론 스폰은 또, 그 루시엔 카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흑인 트레이너가 키워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4강제 경기 1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이킹 먼저 잡았던 국한 사키 로키. 네.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기술의 대결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국한 사키 부시킥으로 밀어내고 있는 타이론 스폰. 네. 로킥. 자, 역시 빠지고 있는 국한 사키. 아, 뭐 사키 선수 입장에선 익숙하겠습니다. 로프를 등지고 싸우는 경기. 네. 랩트 니킥과 라이트. 로킥의 라이트 훅 니킥 카운터를 준비했던 네. 타이론 스폰. 자, 오늘은 사우스포 자세를 취하고 있는 타이롱 스퐁인데요. 두 개의 자세를 번갈아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죠. 뭐 국한 사키도 그렇습니다만. 네. 상대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신도 오히려 크게 안면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한 사키의 장기 레프트 훅, 카운터 레프트 훅이 한번 남았는데 빗나갔죠? 로킥의 라이트 훅 카운터 준비했던 네. 타이롱 스퐁. 자, 하이킥. 아, 둘 다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국한 사키가 물러나거나 피하기만 하는 경기 운영은 아니에요. 네. 자, 와이트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순간. 아, 살짝 빗맞았나요? 이 머리가 옆으로 빠지면서 타이론 스퐁이 건 거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국한 사키. 국한 사키의 빠른 원투 스트레이트 타이밍을 읽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한 사키도 역시 빠르죠. 자, 랩트. 그렇지만 킥으로 우승합니다. 니킥 맞고 랩트. 네. 자, 원투 피하고 니킥 랩트. 네. 아, 빠른데요, 영 선수.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테크닉 킬도 상당하고요. 자, 지금도 정면으로 부딪히죠, 영 선수. 자, 너무 조급하게 추격을 하다가는 카운터 후기에 걸릴 수가 있죠.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압박하고 있는 타이론 스퐁인데요. 네. 하지만 국한 사키의 반격도 대단해요. 뒤로 물러서는 듯 보입니다만 순간순간 역시 공격을 해내. 아, 원투 스트레이트. 지금도 발이 떨어지자마자 탁 자세를 잡고 나오는 것. 저건 밸런스가 안 잡히면, 아, 지금도. 자, 라이트, 카운터. 지금도 보시면 왼발이 나온 다음에 공격이 저렇게 잘 나오는 것은 이 킥 이후에 밸런스가 안 잡히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레프트까지. 네. 왼손 하면 미는 펀치도 짧은 반스텝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렇습니다. 국한사키. 자, 어느새 오소독스. 오른손잡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타이론 스퐁이고요. 아, 오히려 카운터 타이밍이라고 상대 선수가 방심을 하고 들어오다가 국한 사키에게 걸리는군요. 네. 로키. 자, 서로 주고받았고요. 자, 어째 로키 네. 돌려줍니다. 국한 사키. 자, 서로 빠르기 때문에 잽 하나도 마음대로 서로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아주 신중합니다. 아, 랩트. 네. 하지만 역시 커버링을 올리고 있는 타이론 스퐁이에요. 아, 돌려차기. 네. 한순간에 로킥에서 전환이 됩니다. 로킥 하는 순간에. 자, 1라운드 종료가 됩니다. 스피드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았던 타이론 스폰 선수. 네. 1라운드 내내 압박을 했습니다만, 아, 득실은 확실하게 이 따져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네요. 아, 쉽지 않아요. 이 국한 사키 선수도 역시 저력을 보여줍니다. 자, 로킥 피했고요. 자, 그 이후에 타이론 스폰이 카운터를 날리는 모습. 그리고 또 국한 사키가 돌려주죠. 랩트기 나올 것에 대한 대비도 미리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한 사키 장기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자, 랩트 안면에 들어가는 모습, 타이롱 스퐁의 펀치. 자, 1라운드는 모든 그 부심들이 10-10 동점을 줬군요. 자, 저기에서 만약에 종파에 들어가다 걸렸으면 제대로 KO가 나올 뻔 했는데. 그렇습니다.
침착한 파이터입니다. 타이론 스폰. 네. 아, 이렇게 되면 마이다 케이지로는 싱글 봉글인데요. 지금 쉽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자, 2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국한 사키 서로 지금 다리도 많이 차주고 있고. 자, 레프트 바디. 네. 죽여주는데 역시 또 카운터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둘 다 너무 빨라요. 아, 잡고 들어가려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차면서 좀 따라 들어오면 따라 드린 다음에 카운터를 네. 준비했는데요. 아, 지금도 서로 네. 카운터가 막 두세 개가 교환이 되는 거죠. 좀처럼 쉽게 걸리지 않는 상대입니다. 타이런 네. 스폰. 서로 킥이 교환됐고요. 아, 지금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이 국한 사키가 어퍼로 좀 더 확 올려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타이런 스폰이요. 네. 이번엔 타이론 스퐁이 타이밍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바디킥을 응수했고요. 다시 네. 한번 압박을 합니다. 타이론 스퐁. 자, 잽으로 거리를 잡고 있는 국한 사키. 하지만 타이론 스퐁도 앞차기를 시도를 하고요. 서로의 페이스에 조금이라도 이 내주지 않기 위한 그런 이 움직임들입니다. 둘이 지금 냉정하게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굉장히 서로 막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말이죠. 한번 뺏기면은 라이트 카운터 들어봤던 타이론 스포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로킥 돌려줍니다. 서로 그 다음에 카운터 타이밍 읽었습니다. 네. 바로 피어나갔던 타이론 스퐁. 서로 하나씩 빗나갔고요. 자, 서로 또 앞차기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줍니다. 자기는 들어가 놓고 상대 선수에겐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랩트 힘이 네. 살짝 빠지는 국한 사키. 아, 왼손 미는 펀치 걸립니다. 오케이, 랩트 짜준 것. 자, 타이론 스퐁. 자, 정신 몰리나요, 국한 사키? 네. 하지만 뭐, 자, 미드킥. 네, 위기감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요. 자, 멋진 미드킥에 랩쭉 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 자, 잽 좋습니다. 타이런 스폰. 자, 라이트 카운터 하이킥 맞고, 로킥, 랩트, 로킥. 네. 2라운드 승리 시작해요. 아, 치열한데요. 순간순간, 이 많은